호주, 중국 등 세계 곳곳의 해변에서 목격되는 야광충. 이 야광충은 크기가 1mm 내외의 와편모류 단세포 생물이다. 이 야광충은 물리적 자극을 받으면 몸 안에서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루시페라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산화되고 이때 에너지가 빛 형태로 방출된다. 반딧불이도 같은 원리로 빛을 낸다. 밤이 되면 해변에 별을 뿌려놓은 듯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는 이 야광충이 많다는 것은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다. 이 야광충이 급격히 번식하면 낮에는 야광충 몸 안의 붉은색 색소 덕분에 바닷물이 붉게 변해 접조를 일으킨다. 또 야광충은 크릴 새우의 먹이인 규조류를 다 먹어치우고 수중 산소도 고갈시켜 물고기마저 폐사시키는 등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린다. 이런 야광충은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데 시와호나 새만금처럼 조류의 흐름이 약한 곳에서 5월과 10월 사이에 주로 생긴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광충 자체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. 즉 야광충은 딱 밤에만 아름다운 생물이다. 또 신기한 것은 야광충은 새우가 주로 잡아먹는데 새우 몸속에서도 빛을 내서 오징어가 새우를 쉽게 잡아먹히게 한다. 즉 야광충은 죽어서도 복수를 하는 생물로 알려졌다.